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가 일제 식민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선은 망하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문명을 찾아야겠다 하면서 그게 미국이랑 같이 기독교가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이제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 김일성이 사회주의 국가니까는 당연히 뭐 종교를 좋아하진 않았고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결국 전쟁이 터졌고 이제 남아한 북한에서 그런 사회주의에게 박해를 받고 남아한 한국의 교인들의 그 심정에 예. 아주 뿌리부터 반공주의가 난 거죠. 그런 사람들을 드무였고 앞에서 난리를 부르스를 친 게 한강운동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이 이제 전쟁 이후에 너무나 힘들게 살면서 한국 국민들이 대다수가 뭔가 이렇게 마음을 둘 데가 없으니까 교회가 우후죽순 생기면 그리고 이촌향도에서 촌에서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그때 교회가 많이 생겼고 그래도 거기 가면 좀 마을 공동체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위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70년대는 우리나라가 무슨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집마다 텔레비전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같이 웃고 울고 즐기고 떠들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교회가 많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했는데 예. 그런 걸 특별히 잘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내용이 기독교 신학적으로 올바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막 신나는 일 잘하고 웃기는 거 잘하니까 약간 코미디언처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준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로 몰려든다고요. 그리고 이제 몰려도 유명하다 그러면 아 요거 여기서만 하지 말고 저기 옆교회에서도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돈도 벌고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부흥사에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이 부흥사 덕분에 한국 교회가 더 성장하기도 해요. 대형교회가 성장해요. 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어허. 그 맥락에서 정광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초기에는 부흥강사 같은 사람이에요. 병 고치고 성령운동 같은 거 한다고 하면서 예. 그건 뭐 막 그렇게 해서 부흥회를 주도 집회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우리나라가 그러한 제대로 된 신학교가 아니고 날림 신학교가 또 많이 생겼어요. 지네들이 막 갈라지면서 몇 교회가 모여가지고 교단 세우고 그냥 지네끼리 학교를 만들어. 그리고 지네끼리 가르치고 한 뭐 2년 만에 목사 수주고 학교에서 문교부 정식 인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정광훈도 그런 데 출신이에요. 어디 이상한 데다가 당산동인가 어디에다가 뭘 따로 세워서 근데 거기서 공부를 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실제로 괜찮은 부흥사면은 성경을 잘 해석해 주면서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신학적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가서 이제 웃긴 얘기하고 자기 막 주변 얘기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치 그런 감정에 빠진 것을 성령을 받았다. 무슨 하나님의 내려와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살짝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그거 전에 한두 명 병을 고쳐줘.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려면은 말이야 교회 헌금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를 키우려고 했던 교회를 성장하려고 했던 시기가 우리나라에 한참 있었단 말이죠. 한, 네. 한 60년 70년대 이 정도 부흥의 한참 시기에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이 기득권을 계속 갖고 싶었단 말이죠. 내부에서 힘이 없으니까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반공. 역시 이거는 계속 빨갱이 놀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빨갱이. 예, 빨갱이 놀이를 해야지만 이게 우리 한국 국민의 먹기거든요. 이 전쟁의 트라우마에 있는 한국 국민들을 공략하기에 제일 좋은 게 빨갱이로 낙인 찍는 거예요. 그때 역시 미국 추종.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하면서 외부의 혐오를 주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 키워가는 방식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먹히니까 유력하면은 우리 기독교 우파에 누굴 내세워서 아예 정권을 창출하면 우리한테 더 잘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중적으로 모인 게 이제 이명박 때 모인 거죠. 88년도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 하면서 예. 우리나라 갑자기 급부상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전에 아까 말한 대로 놀 때는 교회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외국 문화들이 막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웬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니까 돈이 생겼고 예. 네. 그것에 대해서도 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건 사탄의 음악.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보면서 뭐 피가 모자라 이런 게 나온다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결국 그걸 이길 수는 없죠. 이길 수 없지. 흐름이 그러니까 아예 이제 역으로 외국의 미국 교회가 막 하는 찬양 집회를 수입해. 맞아. 그런 게 이제 온누리라든가 예. 이런 대형 교회에서 막 수입하면서 예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예. 그런 식으로 교회가 점점 성장해집니다. 근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교회가 커지고 대형교회가 생기면 이게 반드시 세력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힘을 추구하고
돈이 보이잖아요. 확고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 기독교 우파 정치인들과 결탁을 함께 하게 된다. 결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